넌 누구냐고 이 새끼야! 보시다시피 한세주 작가님 이름 뒤에 숨어 대피를 해주고 있는 유령 작가 유진호입니다. 야, 너 왜 웃어? 이렇게 들킬 줄 몰랐는데 좀 당황스러워서요. 들킬 줄을 몰라. 내 집필실에 들어와서 내 책상 앞에 앉아 내 타자기로 미친 듯이 두드려댔으면서 안 들키기를 바래? 그니까요. 야, 너 왜 자꾸 웃어? 침 뱉지 말라고 웃어. 못 뱉을 것 같아 내가! 그러지 마십시오. 몹시 치욕적일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치욕적이십니까? 잡았고 잡혔는데. 이 새끼야! 넌 누가 보냈어? 누가 보냈냐고 이 새끼야! 여보세요? 뭐야? 그 누구야? 사장님 전화. 아이씨 누구야? 이제 겨우 흥 올라가지고 작두 탈 뻔했는데. 골대그님이 야 베이비 반자가 무슨 일이야? 갈지석 당장 집으로 튀어와. 한 작가 미안하지만 지금 내가 황금곰 출판사의 소중한 식구들과 회식입니다. 갈 수가 없어. 20분 줄게. 안 오면 재계약 없어. 와, 나 방금 우사인 볼트 봤어요. 저 정도면 순간이동이지. 도깨비인 줄. 설마 지금 저를 묶고 계신 겁니까? 그럼 지금 운동화끈 묶고 있는 걸로 보여? 불법 감금 아닙니까 이거? 무단 침입자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지. 아니 제가 누군지 누가 보냈는지 솔직하게 다 말했는데도요? 나는 머리 검은 짐승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안 믿어. 대체적으로 그럼 다 묶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형당합니까?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삼자 되면 후에 고민해보지. 삼자가 되려면 한 명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주야! 한세주! 꼼짝 말고 있어. 이보다 어떻게 더해요? 이건 무슨 염수준인데. 입 딱 꼬매버릴까? 갈등하게 만들지 마. 자식 귀엽네. 야 세주야, 너 저기 비밀번호 언제 바꿨어? 어? 바꿨으면 알려줘야지. 하마터면 경비 없이 뜰 뻔했잖아. 수고스럽게 웬 쇼야. 유령 작가한테 비밀번호 알려줬다며. 그럼 이미 새 비밀번호 입수했다는 거 아니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유령 작가는 진지하게 철회했다니까? 철로 헤쳐먹는 소리 하고 있네. 따라와. 삼자 되면 해. 세주야 나도 다리 있어. 직립보행 가능하다고. 필요리 있으면 똑바로 봐. 이래도 아니야? 뭘 봐? 어? 뭐야? 뭐 마술쇼야? 언제쯤 박수 쳐야 돼? 아, 일로 등장하는구나, 그지? 자, 아, 놀래야 되는데.
형이 빼돌렸지. 아 누구를 누군지 알아야 빼돌릴 거 아니야. 분명히 여기에 있었어. 나폴레옹 쌈싸먹을 기세로 위풍당당하게 내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었다고. 아, 오, 너 또 약 처먹었지? 어? 양 박사는 만나왔어? 내가 미쳤다는 거야? 야, 지금 언제 어디서 나온지 얘기를 해달라고. 내가 박수 쳐주겠다고 내가. 분명히 여기 있었어. 자기 입으로 분명히 형이 보낸 유령 작가라고 했어. 황금곰 출판사 갈지석이 보냈다고 했다고.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좋다. 오늘 끝장을 보자. 내가 직접 유 작가한테 전화를 할게. 그럼 되지. 이야 뭐 철로 해를 쳐? 웃을 뻔했다 내가. 어 유 작가 나 저기 황금곰 갈지. Buongiorno, piacere. 저는 지금 피자와 스파게티의 나라 이탈리아에 와 있습니다. 부디 당분간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오지 말랬지 내가! 유 작가 로밍 안 해갔어? 전화 좀 받아봐 유 작가! 유창명 작가! 방금 뭐라 그랬어? 뭐가? 유창명 작가. 그래 유창명 작가. 너도 이름은 들어봤지? 그 왜 3년 전에 여성들 공모전으로 데뷔했는데 그 뒤로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요즘은 주로 자서전 대필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유진호가 아니고. 유진호는 또 누군데? 유령 작가 유진호입니다. 유진호. 닐. 왜 그래? 유진호 이름 왜 또 뭐 왜? 어? 이런 개새끼. 개새라니 세주야 개새라니. 이게 무슨 유전자 변이스러운 소리야. 나는 개새가 아니고 난 너의 파트너. 이런 개새. 어, 아이고. 아, 저 자식이 요새 왜 저래 진짜. 어? 아이고. 아 예, 양 박사님 황금곰 가지석입니다. 한 작가 말인데요 심리치료 언제 받았습니까? 그래요? 어쩐지 애가 좀 이상해서요. 예정에도 없이 들켜버렸으니 앞으로 일을 어쩐다. 조금만 더 데리고 돌아볼까? 누구야? 누구야 너? 아니 백 작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엊그저께인가 탈고했다며. 전부 엎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아니 오늘 넘기기로 해놓고 이런 청천벽력을 때리면 어떡해. 대체 왜 뭐가 문제인데? 혼이 덜 실린 것 같아서요. 뭐, 무당 얘기야? 그런 거 아니었잖아. 그럼 이해해 주신 걸로 알고 오늘부터 일주일간 취재여행 갑니다. 백 작가 잠깐만 그러지 말고 일단 가져와봐. 일단 원고 넘긴 다음에 함께 수정 방향을 논의해보자고. 어? 죄송합니다. 5년 만에 신작인데 아무렇게나 낼 수가 없어서요. 와 돌겠네 진짜. 어제는 한 작가가 난리더니 오늘은 백 작가까지 왜 이래? 둘이 담합했어? 한 작가가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지금 뭐래니? 무슨 얘기라고? 무당 얘기라고? 30초만 참지. 엎어지면 코달만큼 왔는데. 알았어요 알았어 금방 가요. 네. 선배 나왔어요. 어?
1분만 늦었어도 신랑한테 죽었어 나. 얼른 가요. 결혼기념일 잘 보내시고요. 응, 부탁한다. 야야야, 너 그러지 말고 이참에 그 뭐든지 인지 뭔지 적고 나랑 같이 일하자. 아이, 또 그런다 또. 내가 부원장 자리 줄게. 됐어. 왜? 아직도 소들이 울어? 울음을 안 멈춰? 안 늦었어요? 늦으면 죽는다며. 아니 그 가운 입어. 신뢰감 떨어져. 산소 케이지에 있더니 호흡이 많이 좋아졌네요. 체리는 위장염이네요. 체리 눈 좀 볼게. 오플러 사진도 필요하겠네요. 네, 준비할게요. 왜 그러세요? 이상하다. 분명 누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백설이 어디 또 아파요? 아, 아니요. 제가 취재여행 때문에 집을 좀 비우게 돼서 병원에 좀 맡기려고요. 근데 수의사였어요? 뭐지? 그 못 믿겠다는 표정은? 선배 대신 잠깐 일하는 거예요. 여행 며칠이나 다녀오세요? 글쎄요, 한 5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들어오세요. 네. 그래. 잘했어. 그래 잘했죠. 자, 설아 내려가서 놀까? 자. 아직도 가끔 구토를 한다고요? 네. 식욕도 없는 것 같고 계속 잠만 자고 그루밍도 잘 안 하고. 아, 원래 개냥이었던 놈이 애기도 좀 줄었고요. 우울증일 수도 있겠네요. 네? 보니까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여기에 자주 맡기시는 것 같은데 탕미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고양이가 불안해해요. 버림받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하루에 몇 분이나 같이 놀아주세요? 제가 바쁘기도 하고 워낙 잠이 많은 녀석이라 깨우면 싫어해서요. 백설이가 잠이 많은 게 아니라 안 놀아주니까 잠이 많아진 거죠. 빗질도 안 해주죠? 그게 제가 남자다 보니까. 아니 머리를 따와달래, 올림머리를 해달래? 거기에 남자 여자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미모를 포기하고 그루밍을 놔버린 거라고 얘가. 왜 자꾸 교무실에 끌려온 듯한 느낌이 들까요? 아무래도 우리 백 집사님이 노는 법을 좀 배우셔야겠네. 이게 낚싯대예요. 보세요. 낚싯대요? 새가 날듯이 위아래로. 그러면 이렇게요? 네. 이렇게. 아. 그래. 설아, 백설아. 찾았어. 네. 쥐 사냥 붙는 걸 건드리는 거 잡으세요. 아, 이렇게요. 네. 아, 잘하시네요. 재밌죠? 네. 오늘 근무 몇 시에 끝나세요? 7시요. 왜요? 저랑 맥주 한잔 하실래요? 뭐지? 뭔가 작업의 냄새가 나는데? 작업 아니고요. 저번에 무보수를 도와준 것도 고맙고 오늘 백설이도 고맙고 개인적으로 부탁드릴 일도 있고 해서요. 무슨 부탁이요?
아이씨 진짜. 아 뭐야 어디야? 뭐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씨. 여긴 우리 아빠 산장이야. 그쪽 옮기다가 잃어버린 아버지 유품 찾으러 가는 길이고 숲에 파묻혔을까 봐 삽자루 들고 가는 거고. 어시스턴트요? 네. 제가 이번에 새 작품을 쓰게 됐거든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아 근데 왜 하필 저를... 저 작가 아닌데요? 제가 필요한 사람은 작가가 아니라 수의사거든요. 글 쓰는데 수의사가 왜 필요해요? 아, 백설이 집사하라고? 아니고요. 수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 겸, 감수 겸, 어시스트. 어때요? 페이는 섭섭지 않게 드릴게요. 아, 안 돼요. 아, 수의사 그만둔 지가 언젠데. 대신 좋은 선생님 추천해 드릴게요. 싫은데. 선생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닌데. 나 아닌데. 왜 그만두셨어요? 수의사. 뭐 엄청난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친해지면 가르쳐드릴게요. 친해져요 그럼. 지금부터. 친해지고 싶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여기요. 맥주 좀 더 주세요. 양들의 침묵. 양들의 침묵? 난 소들의 침묵. 소들의 침묵. 몇 년 전 구제역이 아주 심각했을 때 기억나요? 뭐 한두 번이라 해야죠. 아무튼 그때 인력이 부족해서 수의사는 물론 수의대생까지 현장에 총동원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도요? 안락사와 검사용 혈액 채취 임무. 저런. 축주들은 마지막 가는 소들을 위해 고급 사료를 먹이면서 울어요. 난 그 옆에서 주사기 개수를 세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송아지가 자기를 죽이려 온 내 손등을 막 핥아줘요. 주사를 놓으니까 3초 만에 죽더라고요. 너무 어려서. 그 뒤로 소들의 울음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주려고 수의사가 됐는데 어째 살린 동물보다 죽인 동물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소들의 울음이 멈추질 않아서. 뭐 그런 사연? 여기 맥주 좀 더 주세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살생을 연상시키는 일을 목표로 하면 꼭 좌절을 하네. 전생에 백종이었나? 아니면 누구를 죽였나? 죽여서는 안 되는 소중한 누군가를 죽여서 벌을 받고 있는 건가?
네가 왜 여기 있어? 작가님은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아, 점 보러 오셨습니까? 내가 먼저 물었잖아. 너 뭐야? 너 뭔데 자꾸 내 주변에서 얼쩡거려? 첫눈에 반했습니다. 죽고 싶어? 작가님 말고 전설 씨요. 왔으면 들어오지 뭐해? 밤 되도록 빨래를 놔두면 어떻게 있을 맞잖아. 안 그래도 거두려고 나온 거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들어. 왜 그래? 방진아. 마 방진! 왜? 간만에 글빠신 내려서 신나게 쓰고 있었구만. 부엌 가서 팥 한 사발 가지고 나와. 팥은 갑자기 왜? 불길한 기운이 다가오고 있어. 분명 둘인데 어느 쪽이지? 어느 쪽? 아우 눈깔이야. 아우. 아 뭐해 얼른 팥 가져오자고. 진짜. 에휴. 네가 저 여자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됐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던 날 공항에서 첫눈에. 미국 저지 미국. 이 새끼가 아주 입만 열면 구하네. 요새 뉴욕에서는 욕닭으로 촌빨 날리게 입고 다니나 보지. 뭔가 붉은 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저, 야, 너 어디를 도망가? 작가님! 한세주? 미쳤어! 작가님 여기는 왜? 설마 저 만나러 오신 거예요? 만나긴 누가 누굴 만나러 와? 작가님! 못 살아. 불길한 기운은 개뿔. 왜 그래? 진짜 뭐가 보여? 얼굴 구석구석에 짙게 깔려 있어. 뭐가? 잘생김이. 아이씨, 이 아줌마를 어쩔. 밭이나 좋아하냐나 그거 국산이야. 누가 밟고 넘어지면 어쩌려고 진짜. 신발은 죽었어도 손목 스냅은 살아있네 아주. 아주 테크니컬하게 지대로 뿌리셨어. 감사함. 파달. 아. 그럼. 아, 저기요.
함부로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서요. 그냥 유라고 불러주세요. 너 유진우란 사람 알아? 어떻게 알아? 너한테 무슨 얘기해? 내 얘기해? 뭐부터 대답해요? 처음부터 하나씩 성실히. 유진우란 사람 모르고요. 따라서 그 뒤에 대답은 할 필요 없고요. 됐어 그럼. 그거 물어보려고 왔어요? 이게 뭐... 이걸 어떻게... 오다가 주웠다. 됐냐? 어머, 웬일 웬일. 지금 나한테 츤데를 한 거야? 그런 대사는 또 어디서 배웠대? 인터넷 소설들인가 봐. 왜 자꾸 쫓아와? 그럼 이거 찾으러 다시 산장에 갔다 온 거예요? 나 때문에? 날 위해서? 내가 속상해할까 봐? 이봐. 그게 무슨 근본 없는 착각질이야. 나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안개가 짙게 그래서 차를 잠깐 세웠는데 뭐가 반짝 관두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내 생각이 나서 다시 산장을 가봤는데 안개가 껴서 차를 세웠고 반짝이는 게 있어서 가봤더니 이회준식이었다? 그 너저 분한 만년체에서 내 생각이 나서만 빼면 얼추 맞아. 이왕이면 집어넣지. 문맥상 튀지도 않는데. 튀지. 많이 튀지. 사실이 아니니까. 가요.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내 심장 찾아준 보답으로. 정말 이걸로 괜찮겠어요? 왜? 나 여기 좋아해. 아닐 텐데. 왜? 내가 10년 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악몽이었다. 뭐 그런 헛소리에서? 기억났어요? 응? 났어. 몰래 핫초코 셔틀해 주던 알바생. 몰카 찍던 얼빠. 얼빠 아니거든요? 거짓 말고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왜? 알 수도 있지. 작가는 글로 말하는 사람인데. 그때 나 무명이었거든요. 실은 봤거든요. 그때 그 원고. 마감이에요? 아, 아직 30분 남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저리 맞네. 미저리 맞아. 미저리가 아니라 작가님의 1호팬. 그래서? 그걸로 나를 알게 됐다고? 겨우 버려진 종이 쪽지로 나를? 대화도 나눠봤고. 대화를 나눴어? 내가? 너랑? 드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작가세요? 망생이에 가깝죠 아직은? 글 쓰는 거 재밌어요? 재밌어 보여요? 미친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왜 그렇게 사생결단 낼 것처럼 미친 듯이 써요?
글로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나는 미친다. 바이런. 제법 독서가신가 봐요. 팍팍한 세상 매달릴 게 책밖에 없어서요. 개 같은 세상. 저도 매달릴 게 이거밖에 없어서요. 인생이 그랬어요? 그래요? 아직도? 그래서 잡은 지푸라기가 소설이에요? 지푸라기 치곤 폼나잖아요. 언제 배신할지 모를 남의 손 잡고 있는 것보다 안전하고 매달려도 비굴해 보이지도 않고 약물 없이도 현실 도피 가능하고 운만 좋으면 돈도 되고 잡고 있을만 해요? 뭐 제법이요? 그리 밥이 되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데요? 독창적인 작가? 아, 아무도 모방하지 않는 작가? 아니요,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작가요. 샤토브리앙! 각색 쩐다. 각색 아니거든요, 다큐거든요. 웃었다고? 10년 전 그때? 10년 전 내가 웃었을 리가 없지. 대체 그때 무슨 일 있었는데요? 사연팔이 같은 거 안 해, 난.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었구나, 사연이. 다 먹었음 일어서. 기막히게 좋았어요. 그때 파지에 적혀있던 소설. 지금까지 작가님이 쓴 그 어떤 소설보다 좋았어요. 그때 이미 난 알았대니까 이 사람 굉장한 작가가 되겠구나. 그때부터 쭉 응원했어요. 지금 잡은 지푸라기가 동아줄이 되라. 글이 밥이 되고 밥은 또 글이 되라. 그리고 빌어줬어요. 고단한 인생에 이 사람의 발목을 붙잡지 않기를. 그건 그저 신이 위대한 작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준비한 잠깐의 시련이기를. 지금 겪는 고통의 시간이 시련기가 아니라 수련기이기를. 10년 만에 한번 물을게요. 글이 밥이 됐나요, 이제? 암만. 밥만 됐나? 저택도 되고, 사슴도 되고, 자동차도 되고, 다 돼.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작가는요? 아, 보시다시피 한세주 작가님의 이름 뒤에 숨어 대피를 해주고 있는 유령 작가 유진호입니다. 그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다. 그만 가자. 아, 아. 예? 화났어요?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화가 난 건데? 소설 이렇게 쓰면 독자들한테 욕먹는다, 감정서 날뛴다고? 하, 정말 상대하기 힘든 양반이네. 어? 백태민 작가다. 어? 작가님도 나와요. 대체 이런 광고는 언제 찍었대? 아, 백태민 작가는 실물이 훨씬 낫네. 네가 백태민을 본 적이나 있어? 봤으니까 하는 말이죠. 오늘 맥주도 같이 마셨는데 사람 참 좋대. 네가 백태민을 왜 만나? 선배가 하는 동물병원 손님이거든요. 키우는 고양이 때문에. 이로 패는 개뿔. 내가 이제 보니 완전 잡덕이었네. 잡덕? 너 펜질 그렇게 너저분하게 하는 거 아니다. 아, 언제나 탈덕하라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시 받아줬잖아, 내가. 아우, 됐어요, 됐어. 들어와서 안 하고 말아. 관두! 나는! 뭐가! 화면이랑 실물이랑 어느 쪽이 더 나은데? 응? 화면이나 실물이나 임팩트 짤지! 그걸 어떻게 비교해!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칭찬을 하고 그래. 가만 보면 중간이 없어, 중간이.
100m 달리기 몇 초야? 왜요? 얼굴 달리기 싫으면 뛰어. 제가 아니라 작가님이. 이건 뭔데 자꾸 내 꿈속. 내 머릿속에 내 소설 속에 나타나는 거냐고 대체. 죄송합니다. 당분간 신세 좀 지겠습니다. 여기 말고는 제가 갈 곳이 없어서요. 이건 뭔데 자꾸 내 꿈속에! 내 머릿속에 내 소설 속에 나타나는 거냐고 대체! 함부로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서요. 그냥 유라고 불러주세요. 어? 돈 다 돌아. 나도 돌겠다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수리점 아저씨가 저한테 못 고친다고. 뭐야? 뭐지 이게? 이것들이 근데 밥상머리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복달 안 하게. 엄마 깜짝이야. 몇인지 봐봐 지금. 어? 밥알 새며 꾸물럭거릴 새가 있나? 서점 알바 안 나갈 거야? 잘렸어. 자랑이다 년아. 되도 않는 글 쓴다고 지각을 밥 먹듯이 해대더니만
잘했다. 아주 잘했어. 오늘부터 다른 데 취직하기로 했어. 그만 좀 들볼까. 아줌마. 왜? 옛날에 나 어렸을 때 말이야. 그때 내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고 우리 엄마가 아줌마 찾아왔었지. 얘 혹시 무당되는 거 아니냐면서. 아침부터 그 얘기 또 왜 꺼내? 그때 내가 뭐라고 어떤 이상한 말을 했대? 아 몰라 몰라. 옛날 일이라 기억 안 나. 왜? 또 뭐가 보여? 어? 아니야. 여보세요? 시뇨리다. 태환이 너 왜 울어? 울어? 정말 한세주랑 고립된 산장에 같이 있었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사실이야 그거? 탈덕했다며 일반인으로 돌아간다며 연희지 맨발이야! 왜 하필 한세주냐고? 아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대박! 야 이거 너 아니야? 얼마 전 사제 총기 연쇄살인범의 자살 사건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던 베스트셀러 작가 한세주가 묘령의 한 여인과 한밤의 랑데부를 즐기다 본지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한세주 작가의 그녀로 밝혀진 이는 모 대학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수의사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심부름 대행업에 몸담고 있는 제이모 씨.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번 한세주 작가의 대한동 자택에 스토커가 침입했을 당시 함께 자택에 머물고 있었던 걸로 전해진 여성과 한 작가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 옆에 있었던 여성이 모두 제이모 씨라는 점이다. 이런 송기자 개셋. 어이가 없네. 응? 나 좀 나갔다 올게. 한간에선 제이모 씨가 한 작가의 연인이 아니라 숨겨둔 유령 작가일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이 좀 아쉽네. 이거는 그저 그런 파파라치 사진이잖아. 스캔들까지는 모르겠지만 유령 작가까지는 어려먹겠어. 이제 겨우 첫 걸음인데 너무 조급하시다. 산란당 나왔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지필실에 함께 있는 사진은 못 만드나? 그럼 몰카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인데. 저택의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요. 차라리 여자를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면 어때? 후속 기사가 필요하지 않겠어? 여자 쪽 입장도 들어봐야지. 아, 그 여자 쪽에서 모든 걸 인정하는 폭로 기사를 써라? 뭐 어려우면 정보원이나 취재원 정도로 매수해도 좋고. 뭐 시도해보죠.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은 없으니까. 작품비는 넉넉히 준비해두지. 내가 이런 일 한두 번 겪어? 스캔들, 표절 시비, 유령 작가설. 데뷔 때부터 그림자처럼 쭉 따라붙던 루머야. 안 괜찮을 이유 없고 노란할 이유도 없어. 그렇지. 이래야 한세주지. 어? 이럴 때일수록 작가는 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거 알지? 만에 하나 휴재 공지가 뜬다거나 원고가 재미없어진다거나 하면 아, 한 작가가 흔들렸구나. 그 기사가 사실인가 보다. 어? 좋아라 떠들림이 한둘이 아니야. 이번엔 내가 그 송계에 가만 안 둘 테니까 넌 아무 염려 말고 원고에만 집중해. 알았어? 원고 마감 지키고 돈 되는 글 쓰라는 거 아니야. 뭘 사소리 늘어져. 계속 끊어. 원고 써야 돼. 민변 좀 들어오라고 하고. 전설인가 고향인가 하는 그 여자. 번호랑 주소 좀 알아봐.
저걸로 작업하면 써질까 나도? 글 쓰는 거 재밌어요? 아니.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데요?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데요? 잘 써지는 작가. 하는 짓이야. 제가 또 들킨 겁니까? 또 들킨 겁니까? 이 새끼가! 잠깐! 저기 혹시 또 벽선을 잡으시려는 겁니까? 이러다가 옷 다 찢어지겠습니다. 왜 나 배에 여기서 뭐 하는 짓을 불었잖아! 아, 저번에 제가 썼던 원고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아주 갈기갈기 찢어버리셨길래 제가 다시 한번 써보려고. 누구 맘대로! 아니, 제 맘대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작가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로 대화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얌전하게 와서 멱살 내놔. 멱살이 잡히면 치욕스럽고 무엇보다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원활한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 아, 좋아. 앉아. 앉으라고! 질문 하나.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어젯밤에 작가님 귀가하실 때 슬쩍 같이. 어젯밤? 네. 생각에 깊이 빠지셨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어젯밤에 여기서 잤다는 거야? 아, 그게...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살의를 느끼지만 내가 일단 참는 걸로 하고. 첫날에는 어떻게 들어왔어? 아, 그게 실은 제가 어둠에 몸담았던 적이 있어서 남의 집 문 따는 것 좀 아주 껌씹는 일처럼. 역시 살의를 느끼지만 또 한 번 참을게. 누가 보냈어? 갈지석 사장님이. 아닌 거 들통났으니까 누가 보냈냐고! 제가 보냈습니다. 제가 저를 작가님한테.
답을 증명하십시오! 그거 맞고 기절하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십니다. 목적이 뭐야? 예? 아니, 나한테 이러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아, 목적이 있어야 합니까? 이 새끼가... 아,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목적이 그러니까... 아, 친구가 되고 싶다? 아울러 여기서 함께 살고 싶다? 난 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안 나가. 경찰을 불러. 아, 경찰을 부르시면 곤란합니다. 뭔가 곤란하라고 부르는 거야? 곤란한 건 작가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경찰이 오면 제가 여기서 뭘 했는지 물을 거고, 그럼 전 솔직하게 작가님 대신 원고를 써드렸다 진술할 수밖에 없고. 아,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처럼 들리셨습니까? 저는 그저 사실을... 나가! 꺼지라! 내 앞에서 당장 꺼지라고, 이 새끼야! 열어줄지 말지 빨리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사장이나 강비서님이면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걱정 말고 있어. 허튼 수 잡겠다가 나한테 죽는 줄 알아. 여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기다리세요. 금방 나가겠습니다. 남들이 들어서 죽을 거 없는 얘기니까 안에서 하자. 아니요, 밖에서. 기자들이 숨어있는 것 같은데 괜찮겠니? 언제까지 이렇게 밖에 세워둘 셈이냐?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하실 말씀이. 이제 현관 앞에 이렇게 세워놓을 참이냐? 들어오세요. 이 넓은 집에 관리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지내는 거냐? 요즘 예민증이 도져서 다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이 힘드냐? 꽤 큰 프로젝트라고 얘기 들었는데. 하실 말씀이. 이제 할 말만 하고 어서 사라져라. 사모님 눈피에 어렵게 떼신 발걸음일 테니까요. 내 아내에 대한 원망이 아직 깊구나. 뭔가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사모님에 대한 원망 없습니다. 이해하자고 되면 못할 것도 없으니까요. 갑자기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겠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남편의 첫사랑이었던 여자의 아이를. 의심하고 미워할 만한 이유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게라도 이해를 해주니까 고맙구나. 제가 원망하는 사람은 선생님이죠.
가장 믿었던 분에게,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차도 한 잔 안 내줄 셈이냐? 뭐 하시는 겁니까? 집필실이 작가한테 어떤 공간인지 아실만한 분 허락도 없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집필실에 두고서는 안 될 물건을 두고 있더구나. 문제가 될 화근은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니? 본 걸로 하겠다. 치우거라. 안 좋은 기사 때문에 마음 상해할까 봐 염려해서 왔다. 그런데 내가 괜히 온 것 같구나. 아. 목적이 뭐야? 내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냐고! 진정하십시오, 작가님.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나타난 거야? 그래? 그런 생각이라면 천만에 어림없어. 난 절대 쉽게 망가질 놈이 아니거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기어올라왔는데 너 따위 때문에 무너져, 내가! 작가님도 혹시 유령 작가였습니까? 백태민 작가의 인연을 대신 써준 유령 작가였습니까? I'm walking all night long in mystery. You're singing. 너 나가.
내 글을 뺏기면 뺏겼지. 남의 글을 뺏지는 않아.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싶다. 죽어서도 잊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전설 씨! 이런 게 하고 싶어? 모르시네. 이거야말로 팬들의 로망이라고. 봤냐? 내가 이분과 이런 사이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연재 소설이 안 올라왔던데요? 제 원고가 도움이 안 됐습니까? 유령 작가설과 관련한 논란을 일단락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 네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써줘, 계속. 그래야 내가 살아.